안녕하세요. 숙소입니다. 스마트폰의 배경화면에 홈 화면과 잠금 화면에서 갤러리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쓰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스마트폰의 설정을 찾아갑니다. 스마트폰의 설정을 갑니다. 가서 위로 쭉 올리면 여기 배경화면이 여기 있죠. 배경화면 가운데 배경화면을 터치합니다. 그러면 여기에 전에는 지난번 버전이 없었는데 서로의 갤러리란 버전이 나타났어요. 가운데 갤러리 있죠. 갤러리 이걸 터치합니다. 갤러리 터치하면 자기 자신의 갤러리가 쫙 나옵니다.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배경화면을 사진을 딱 선택합니다. 자, 저는 이 촛불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. 그리고 저 위에 상단에 완료를 누릅니다. 그러면 이 화면에서 홈 화면만 하든지 잠금 화면만 하든지 홈 화면 및 잠금 화면 셋 중에서 어느 하나를 고릅니다. 저는 오른쪽에는 홈 화면 및 잠금 화면을 선택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또 이렇게 나와요. 최하단에 보세요. 두 화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홈및 잠금 화면의 설정 이렇게 나왔죠. 그래서 터치를 합니다. 그러면 홈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배경에 이렇게 저 촛불이 이 배경화면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이 갤러리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사용하는 설정하는 방법은 이것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. 홈 버튼을 눌러서 갤러리로 갑니다. 자, 여기 갤러리 있죠? 갤러리. 갤러리를 터치합니다. 갤러리를 터치하면 갤러리 사진이 있죠? 여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터치하면 됩니다. 저는 이 검은색을 해서 선미하게 그 아이콘을 보기 위해서 검은색을 선택하겠어요. 검은색을 터치합니다. 그러면은 이 위에 보시면 점세개가 있죠. 점세개 이걸 터치합니다. 터치해서 제일 위에 보시면은 배경화면으로 설정이라는 게 나오죠. 그래서 이걸 터치하면 됩니다. 이걸 툭 터치하면은 아까와 똑같은 그런 화면이 나와요. 이렇게 같이.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저는 홈화면, 잠금화면에서 홈 화면 및 잠금 화면 오른쪽에 있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. 홈 화면과 잠금 화면 양쪽에 설정하려는 겁니다. 그래서 툭 터치합니다. 툭 터치하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나와요. 최하단에 보세요. 두 화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. 홈및 잠금 화면의 설정을 터치합니다. 그러면 끝났습니다. 자, 그래서 홈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끊겨 나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이렇게 앱스에서도 이렇게 끊겨 나옵니다. 이상 갤러리라는 사진을 스마트폰의 홈 화면의 배경 화면으로 쓸수 있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.